혹시 1위 소감 아까 다 못 말한 분 있나요? 말 안 한 말 안 한 멤버 누구 있나요? 네, 정말 1위였어요. 너무 기쁘고요. 고원 씨.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순이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이번엔 카메라 보면서 개인 인사 갈까요? 희진 씨부터. 네. 어디 보면 되나요? 어딘가 들어올 거예요. 여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헤이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솔입니다. 네, 이렇게 진솔 씨까지 개인 인사 만나봤고요. 요즘에 플립댓 활동하고 계시고 저는 슈가로 이제 서로 보는데 어땠어요? 본 적 있어요, 제 무대? 네, 당연히. 어떠셨나요? 인기가요 때 봤었는데 저희 뒷무대이셨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보고 정말. 계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맞아요. 진짜. 정말 제목처럼 목소리가 슈가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멘트 좋다.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플립댄 재밌게 들었어요. 뭔가 계속 생각나요. 플립댄 이게 계속 엄청 이게 귀 맴돌더라고요. 계속 생각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대면으로 선보이는 무대잖아요. 무대 제대로 뒤집으셨나요, 추 씨? 네, 저희가 이제 네. 또 오랜만에 데뷔 이후로는 오랜만에 밝은 곡을 해서 팬분들이 앞에서 신나게 호응해 주시니까 저희는 네. 열심히 또 보면서 힘내서 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네. 그리고 이달소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청량 컨셉이잖아요. 네. 가장 청량과 가까운 나이의 막내 여진 씨가 볼 때 네. 이 컨셉에 가장 찰떡으로 부는 멤버는 누군가요? 저는요. 예. 저는 오늘 그 리본을 양쪽으로 달고 있는 두 명이 달고 있네. 네. 근데 두 명이에요. 여기 저기 뽀삐 언니랑 네. 여기 이브 언니예요. 뽀삐 언니. 아, 추 언니랑 네. 이브 언니가 네.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양쪽으로 쪽 쪄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아, 두 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뽀삐 언니. 네. 감사해요. 근데 왜 뽀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같아요. 뽀삐 강아지. 뽀삐라는 강아지가 뭐죠? 그 왜 강아지한테 너무 귀여워. 뽀삐야, 뽀삐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 약간 고양이 고양이한테 나비야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인가요? 네, 뽀삐. 네. 두 분이 같이 청량 포즈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네. 비장하다. 둘. 액션. 우와! 감사합니다. 네, 이 앨범이 이달소에게 이제 아주 특별한 앨범이 되었어요. 이유를 살펴볼 텐데 키워드 넘버 2, 기록의 소녀. 네, 왜냐? 축하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일단 음반 발매하자마자 전 세계 31개 국가 및 지역의 아이 땡땡 앨범 차트 1위. 와! 그리고 월드와이드 앨범 차트 1위. 와! 그리고 앨범 초동 판매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음원 차트 1위까지! 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아, 오늘 친진 오기 전에 바로 더쇼에서 1위! 1위 축하드립니다. 아, 솔직히 예상하셨죠? 이 정도는. 전혀. 아닙니까? 네네네. 예상 못했어요, 진솔 씨는? 아, 저는 진짜 예상을 못했던 게 저희가 일단 스페셜로 나온 거니까 좀 등수나 점수에 연연하지 말자 이런 게 있었고 또 네. 일단 썸머송이 처음이라서 네.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네. 저희가 뭔가 퍼포먼스 위주로 활동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깜찍한 걸 하니까 네. 좋아해 주실까?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혹시 1위 소감 아까 다 못 말한 분 있나요? 말 안 한 멤버 누구 있나요?
네, 정말 1위에서 너무 기쁘고요. 고원 씨. 네, 진짜 사실 진짜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500분들이 항상 진짜 투표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진짜 오늘도 되게 깜짝 놀랐고 네. 저희가 무대에서 전 뒤집기 공약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전 뒤집기요? 네, 저희 가사 중에 뒤집어라는 가사 많이 나와서 네. 공약으로 이제 이렇게 전을 뒤집는 걸 걸었거든요. 와우. 그래서 이걸 꼭 해보고 싶었는데 성공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1년 만에 어디죠? 컴백이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1년 만에 컴백이었어가지고 네. 오빛들이 되게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조금 나올 뻔했지만 기쁜 날이니 참았습니다. 근데 또 현장에 있는 팬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랑 같은 마음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아우 너무 따뜻하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파이널 무대에서 선보였던 포즈라는 노래도 이번 앨범에 수록돼 있잖아요. 네. 이미 많이 하셨겠지만 스튜디오 바깥에서 팬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뭐야 라이트 카메라 액션 포즈 아 가야죠. 가장 자신 있는 포즈 표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딱 세 분만 해볼까요? 네. 누가 해보실까요? 저는 체리 추천해요. 맞아, 체리. 멋있죠. 체리 씨랑 그리고 비비 언니. 비비 씨랑 그리고 립 언니? 어, 좋다. 립 씨. 이렇게 세 분 바로 가 볼까요? 순서대로. 네. 체리 씨부터. 갑니다. 우리 라이트 이거 해 줘도 돼요? 라이트 카메라 싶어서. 다음 김립 씨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누구를 깔아주신 줄 몰랐어요. 두두둔 마지막. 오. 멋지다. 네 이번 앨범에 멤버들이 또 작사 작업에도 참여했죠. 누가 참여하셨나요? 이렇게 김립, 이브, 하슬 세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 김립, 이브, 하슬 씨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럼 플래시백 아 플레이백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신이 없네요 제가. 제가 정신이 없네요. 플레이백 어떤 내용의 곡인가요 김립 씨? 플레이백이 사실 저희 앨범에 수록된 팬송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오빛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마운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담은 그런 곡입니다. 그럼 하슬 씨 네?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소절 가능하십니까?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구간이 많지만 아무래도 많지만? 저희 후렴을 한번 네. 살짝 불러보겠습니다. 네. 2, 3, 7, 8 보랏빛 하늘 아래 하늘 아래 별이 빛나는 밤. 네 이달의 소녀 이달소가 또 만능 커버 장인 아니겠습니까? 너튜브 조회수 2260만 뷰가 넘는 댄스 커버 영상부터 뭐 퀸덤 무대들까지 보통 한국 커버할 때 연습을 얼마나 해요? 한국 커버할 때?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시간을 많이 들여서 했던 네.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진짜 매일매일 연습을 한 달 정도 연습했던 것도 있었던 한 곡에 한 달? 네. 네.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짧게 2주? 그래도 2주는 연습했던 것 같아요. 대형도 2주는... 다 해야 돼가지고 네, 아, 진짜로? 네, 수정도 맞아요. 하고 갓세븐 노래도 커버하셨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슈가대장 달디님이 갓세븐 이클립스 댄스 커버하신 영상을 봤는데 최고 어떻게 커버하게 된 건가요?
그때 저희가 네. 어떤 컴백 앨범을 내기 전에 네. 세계관에 뭔가 그런 접점을 찾으려고 이제 오. 곡을 셀렉을 했었었어요. 그 이클립스라는 곡을 찾게 됐는데 아, 노래도 예. 너무 좋고 네. 또 퍼포먼스도 맞아. 너무 갓세븐 선배님들이 멋있게 하셔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보자마자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아, 하셔서 회사분들이요? 네. 네. 그리고 저희도 너무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안무 아직 기억하세요? 네, 저희 올리비아 해시 브라운 네. 씨가 해시 브라운 씨. 올리비아 해시 브라운이 뭐예요? 아니, 저도 이제 막 야, 조금 오래됐으니까 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한번 도전을 파이팅. 한번 파이팅.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선배님 앞에 선배님 여기 여기에서 보여줄 아, 수 네. 있어요? 제가 또 치마를 입어서 바닥까지는 못 나. 아, 그건 네, 하지 네, 마세요. 네. 네. 저도 기억 안 나요. 좀 예전 몇 년 전 노래죠 이거? 어, 거의 한 뭐 한 3-4년 전 노래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노래 한번 틀어드릴까요? 네. 네 노래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기억 못하는 이클립스 안무를 해시 브라운 씨가 와. 감사합니다. 진짜 저 기억 못하거든요. 방금 하는 거 보는데 내가 저런 걸 했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 또 커버해보고 싶은 무대가 있나요 혹시? 저는 그 영재 선배님의 슈가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브 씨, 네. 네. 어, 저희 12명 버전으로. 12명 버전이요? 네. 아, 그럼 한번 슈가 포인트 안무 지금 살짝 뭐 배워볼까요? 배워볼까요? 네. 네. 좋아요. 뭐 여기서 간단하게 하면은 뭐 네. 잠깐만. 너는 안 되겠어. I wanna taste it. I wanna taste it. 타타닥. 슈가 타다닥 슈가. 슈가 이게 슈가 설탕을 아, 뿌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한번 돌려가지고 어깨에 네. 이렇게 탁탁탁 한번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 아~ 아, 네, 누가 한번 해봐 주실래요? 안무 부장 우리 안무 부장 안무 부장님이 누구시죠? 아 저희 하팀장님께서 네? 아, 좋다. 저 혼자 부장님. 하면은 그러면 네.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옆에 귀요미들 아무 생각 없다가 뽀삐 뽀삐 간다 하겠습니다. 하슬고 아이들 네. 아 예, 이거, 이브 아이들 이거, 이브 이거. 아이들 네 이브 아이들 어 깜짝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인데 끝으로 활동 계획 얘기 해주세요, 희진 씨. 네. 네. 저희 이제 필립 때 활동이 1주차가 끝났는데요. 저희 네. 2주차 활동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몇 주 활동하시나요? 네, 저희 이번에 2주 활동 예정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주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투어에서 만나요. 네. 그리고 오늘 친친 들어주신 분들께 끝인사 고원 씨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친친 들어주신 우리 오빛분들과 또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달디 선배님께서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한 게 없거든요 오늘은. 네, 또 있으신가요? 저희 플립 때 또 네, 올리비아 해시? 네, 네, 올리비아 해시입니다. 네. 우리 저희 플립 때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네, 그리고 저희가 8월에 또 미주 투어를 가니까 우리 분들 많이 기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활동 건강히 조심히 잘 하시고 그럼 이달의 소녀 보내드리면서 이달의 소녀의 플립댓 다시 한번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